아니, 제가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손들어 보세요, 한번. 이 사람들만 제거하면은 난 착한 사람이 될수 있겠군.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웃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지금 슬픕니다. 아니, 의자를 원래 사야지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서지니까, 아, 좀 당황스럽네. 아, 의자를 고르는 시간은 아니고, 이미 샀습니다. 이미 샀는데 문제가 오늘 새벽에 시켜가지고 내일 온다는 게 문제지. 아니, 이제 내일까지는 컴퓨터를 못해. 됐어. 지금도 안자는 있거든요. 지금 앉아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니 난 의자가 이렇게 부서지는 거나 난생 살면서 처음 보네. 의자 그 보면은 중앙에 그 지지하는 대 하나 있잖아, 동그란 거. 그게 그 나무 이제 도끼로 베듯이 그 쪼개졌어. 아니 그냥 의자가 살짝 대칭이 안 맞거나 그러면 그래 뭐 어련하겠다 하면서 그냥 앉아 있겠는데 이게 이제 뒤쪽이 진짜 나무 패듯이 패여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왼쪽 앞으로 45도가 기울어져 있어. 그냥 앉았을 때 불편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거 발로 지탱하고 있어가지고 발이 존나 아프거든요 진짜? 말이 의자지 지금 내 왼발로 버티고 있어. 어? 맞네? 혼방송이 있네? 아나왜 힘들게 앉아서 하고 있냐? 아 그거 모바일로 켜야겠다. 안녕하세요. 더워. 안녕하세요. 인사하신 김에 저 의자 하나만 사주실래요? 의자에서 뭘 했냐고요? 생각이 좀 불순하시네. 의자 폐교하는 학교 가서 말 잘하면은 하나 그냥 주는데. 학교 의자를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쵸? 뭐 내가 베란다에 두루 의자를 15만 원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학교 그 나무 의자 잘못 걸리면 가시박히고 막. 제 세대 때는 그 파란색 약간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거라 잘 모르겠네. 혹시 연세가 스타킹 뜯기고? 맞지 맞지. 아 진짜 공감. 다들 알구나 그거. 아니 스타킹을 꼭 신어봐야 하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하는 거다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초등학교 때 나무바닥이요? 초등학교 때 나무바닥이라고요? 저 연세가 몇 세시지? 아 이건 그냥 단순 궁금증. 아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20대인데 왜 공감이 다를까? 19이라고요? 안 믿어. 아 여러분 뭘또 속아가지고 물음표를 치세요. 아니 19살인데 어떻게 초등학교 나무바닥을 공감을 하라고 해. 여러분 상식 선에서 속아야지. 19살이면 몇 년생이야? 03이라고? 본인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전체 학년 급수가 몇 반이었습니까? 총 12반이라고요? 개구라. 12반이면 우리 엄마 세대는 돼야겠다. 아니 학교마다가 어떻게 달라. 요즘 어린애들이 얼마나 적어서 지금 보통 한 학년당 반이 많아봤자 두세 반인데. 아니 내가 초등학교 때도 그때는 그나마 좀 많은 편이었는데도 6반까지 있었어 거의. 근데 요즘 세대 초등학교가 12반까지 있다고? 아안 믿어. 수고. 구라. 안 믿어. 아 학생 증 공개하던가 메일로. 안 믿어. 아 이거 봐, 나랑 비슷한 세대들 다 공감한다니까. 아니 나랑 5살 차이 나는 사람이 어떻게 나무바닥 기름 냄새를 알아. 저거 봐. 아니 성인인 반님도 지금 초딩 때 교탁옆 천장에 모니터 붙어 있었다는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아안 믿어. 전 아직까지 누구에게 속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을 불신하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가족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편하네. 앞으로 모바일 방송만 할까? 뭐하러 굳이 불편하게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네. 누워서 방송을 할수 있는 거를 굳이 그 좁은 방음 부스에 들어가서? 의자도 그냥 지금 취소하면은 15만 원이? 오이씨. 요즘에 모바일도 후원 그거를 설정할 열성이 있었다면 제가 방송을 열심히 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난 아직까지도 OBS 사운드 분리도 안 해놓은 사람인데. 돌 던지십시오. 돌 던지십시오. 맞아. 편한 게 최고지.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요? 하고 싶은 거라. 그럼 지금부터 한번 수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했으니 다들 순수히 협조해 주시겠지? 자, 인당 만 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값이요? 더. 하고 싶은 거다 하라며. 이럴 거면 안 했지. 아니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해서 말했더니 씨발 욕심쟁이 놀부래. 어쩌라는 거야. 너네 다리 부러뜨려줘? 그냥 놀부로 오해 받을 바에 다리 부러뜨리고 놀부하지. 안 부러뜨려도 씨발 놀부라고 할 거면 간호해주냐고요? 간호를 받고 싶으세요? 직접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한테 간호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거는 취향이 좀 그러시네. 의자값 입금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5번이 터졌다면 제가 믿겠지만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속이는 게 뻔해요. 제 좌우명
보이는 것만 믿자. 아니면 1,000원일 수 있으니까 150원. 아닙니다. 내기요? 아, 제가 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니, 저는 내기에서 이기는 걸 좋아하는 거지 내기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것만 하잖아요? 아, 힘들어. 아, 근데 옛날에 부모님 말이 맞네. 맨날 덥다고 하면은 엄마가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시원하다고 했는데, 확실히 처음엔 더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 덥네. 역시 이게 생활의 지혜인가? 창문 싹 닫고 커튼 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좋음. 가로 열고 에어컨 없음. 에어컨이요? 저 없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의자 없다고 하니까 의자값 주시던데. 저 에어컨도 없긴 한데. 요즘 에어컨 얼마지? 호호. 하릴님 혹시 몇 살이시죠? 그거 딱 봐도 어린 친구가 저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니 꼰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꼰이야. 우리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난 태어나자마자 IMF를 겪었다 이 말이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어? 이건 세상 좋은 때 태어난 애들이 우리랑 같은 공감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꼰이 아니라 알려주는 거다. 그냥 여기 규식님보다 형님 누나들도 있을 텐데 어쩌라고. 누나 형이면 뭐 할 거야. 나보다 싸움 잘해? 잘하냐고. 엄마, 내가 태권도 3단, 유도 3단, 무구단 8단 학골공원이냐고요? 하... 섭섭하네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그냥 꼰이다 틀이다. 아니 뭐가 죄송해요. 또 사람 이미지 나쁘게 만드시네. 아니 사람들이 이러니까 내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모르세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럼 난 원래 착했어. 왜 못 믿지? 아니 제가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손들어 보세요 한번. 이 사람들만 제거하면 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군. 저는 아마 내일부터 착한 사람일 겁니다. 아니 로즈님 저희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악질이야라뇨.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아직. 아니 유튜브랑 방송을 믿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방송 꺼지면은 사석에서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이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 노홍철 씨도 무한도전에서 뭐 울면서 말하셨잖아요. 이런 컨셉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컨셉 때문에 멤버들한테 제대로 된 선물도 못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했거든요. 그 악질이라서 좋은 거라고요? 지금 뭐지? 고백인가? 여러분 로즈님이 저 좋다는데요? 저 이거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죠? 저희 누나 곧 결혼하는데 같은 식장에서 할까요? 결혼식 비용도 아끼고 축의금 낸다고요? 아 로즈님 이번 달에 어때요?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얼만지 들어보고? 빨리 아 나 장가 좀 보내줘. 섭섭하지 않게? 로즈님 저희 딱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빠빠이 하는 걸로. 김규식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아이 생각해보니까 화나네. 제가 오늘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바로 집 앞에 가려고 자전거 타고 나가가지고 종이 가방 하나에다가 담배 놓고 걸어놓고 잠시 어디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야. 누가 씨발 내 종이 가방 안에 있는 담배만 가져갔어. 자 어떤 새끼인지 잡히기만 해봐라. 심지어 하나 핀 새갑인데 금연하라고. 그건 반말이고. 오케이 이쯤에서 친구 테스트 한번 간다. 로즈님 계시나요? 없으면은 나 안 볼 거야 이제. 연락 안 해? 안 나오기만 해봐. 몰라 이제 끝이야 우리는. 나 결국 짝사랑이었네요. 역시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요. 일단 카톡 보내주시고 프로필 본인으로 바꿔주시고 키까지 알려주세요. 와 로즈님 저 부끄러워가지고 일부러 다른 대답 치는 거 봐. 169? 아... 이쯤에서 확인하는 로즈님 계세요? 이제는 없어도 뭐라고 안 한다. 이제는 없겠지. 아 어떡해. 진짜 나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아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곤란. 직원 말했다. 헷갈. 와 근데 진짜 로즈님이 약간 맞아 늦게 채팅을 치신 거구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로즈님을요? 무슨 말이지?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아 저는 좋아하죠. 그럼 제 직장 동료로서 좋아하지. 여기서 과속 방지통 한번 싹 걸어주고 김치 싸대기한테 싹. 요즘은 뭐 된장 싸대기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헐 뭐야 근데 딜레이 너무 심하시다. 모바일이신가? 키미노 나마웨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게임 중이셨구나. 게임 중에 이렇게 채팅을 가끔씩 칠만한 게임은 롤밖에 없는데? 롤을 하다가 채팅을 쳐준다? 제가 그런 거 자주 봤거든요. 연인 사이에서 랭게임 중 채팅 쳐주는 남자친구 무조건 붙잡아라. 배그라고요? 배그를 하는 사람이 있네. 아 굳이 뭐 롤 안 하고 계셔도 그냥 채팅 쳐주시면 설레죠. 라고 할 뻔. 낄끼로낄끼로. 진짜 좀 화나게 진짜 지금 진짜 좀 안 화나게 탭. 헐 아무 느낌 없죠?
안 되겠다. 진짜 이제 진짜 덥다. 가야겠다. 한병자 드시고요. 가보겠습니다.